여기서 뭐해요? 잠시 생각을 좀 할 게 있어서.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. 호텔 납품 때문에 그래요?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. 정숙이 누님이 옛날 일을 알게 될까 그게 걱정이지. 아무리 호텔 사장님이라도 20년 넘게 지난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? 형숙이 누님은 달라. 맘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당신 설마 그분한테까지 무슨 일 꾸미려는 건 아니죠? 계속 그 일을 파고들면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어. 여보, 그래도 당신이 다치면 어쩌려고요? 높은 사람들하고도 친한 사이라면서요. 내가 신윤호한테 괜히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친 줄 알아? 나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.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만둬요, 제발. 내가 얘기했었지. 옛날 일을 들추려는 사람은 누구든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고. 아무리 형숙의 누님이라도 예외는 없어. 올케, 나야. 네, 형님.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. 목격자는 만나봤어요? 만나러 갔는데 그만 놓쳤어. 네? 놓쳤다고요? 아니, 어떻게? 일단 다시 찾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. 찾으면 연락할게. 네. 전 괜찮으니까 형님도 실망하지 마세요. 네. 야, 네. 우리 이제 보물단지 잘이나 한번 가볼까? 보물단지요? 에이, 그 용팔이 말이다, 김용팔이. 아, 그러네요, 형님. 그 용팔이 그 자식 지금 우리한테 제일 큰 돈줄이니까요. 그러니까 인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지켜. 만에 하나 용팔이 놓치면 그땐 너부터 모가지 나가는 줄 알아. 에휴, 예, 형님. 가자. 덥치야. 예. 애들 데리고 좀 나가 있어. 예, 형님. 나가자. 정말 미안한데 아무래도 내가 널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? 무슨 말씀이신지. 그러게 조용히 처박혀서 살고 있을 것이지 왜 기어나와서 명을 단축해. 전 그냥 술값 좀 받아달라고.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.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해주면 죽인 셈 치고 살려줄 수도 있는데. 정말입니까? 자사장이 왜 그렇게 네 입을 막으려고 안달인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. 왜? 자사장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? 나 괜찮아. 지금 당장도 풀어줄 수 있어. 정말 얘기하면 살려주시겠습니까? 아이씨. 야. 자, 어? 이제 됐지? 응? 약속 지킬 테니까 얘기해봐. 예, 자, 그게 사실은요? 형님! 형님! 큰일 났습니다. 예. 지금 밖에 정태가 뭐야? 야! 막아! 여기 못 들어오는데 당장 막으란 말이야! 예, 형님. 아니, 이 자식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야, 너 여기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? 예. 누구신가? 어? 우리 최 실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? 잠시 안에 좀 들어가 볼게요. 안에 왜?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요. 빈 창고에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야?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소란 피지 말고